안녕하십니까. 저는 저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강기라고 합니다. 저는 저 축복의 땅, 여기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부자 나라 노르웨이 지금 오가 있는데, 제가 그거 왜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했고 최고 그 부자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냐면은, 이 노르웨이는 그 우리 중동 그 우리 올석 그 사태 났을 때 여기 지금 기름이 석유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여기 노르웨이에서 그 자동차 그거 배터리 만들 때 그 들어가는 인광석이라고 있는데, 그게 또 7,500만 톤인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인광석이 지금 그 개발됐다고 하는데,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여기 자원의 부국이랍니다. 그 가이드님이 말하면 여기 지금 그 노르웨이 전 국민이 전부 다 100만 장자라며, 100만 장자.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었고, 여기 국민들은 그냥 뭐 특별한 일 안 하고 있어도 정부에서 한 1년에 한 3, 4억 정도 연금 기금을 통해 가지고 다 국민들 앞으로 할당을 해주고 한답니다. 할당을 해주고 있다가 하고, 근데 그 돈을 뭐 급한 사람은 바로 찾아 쓰겠지만, 안 그러면 또 묵혀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그런 그 국민들도 많다고 하고, 이 노르웨이 국민들은 워낙 부자라 가지고 1인 1별장, 1인 1별장을 갖는 게 자기들 그거 평생의 그 소원이라 할 정도로 지금, 그러니까 여기 워낙 부자라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다 지금 이 노르웨이 땅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넓다고 하는데, 그리고 인구수는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돈이 많고 면적이, 국토의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저 부자 국민이다 보니까 별장, 1인 1별장을 지금 갖고 갖는 게 목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답니다. 그래서 뭐 여기는 물가도 비싸지만 또 시급도 셉니다. 시급도 우리가 뭐 시급 만 원 정도 하면은 여기는 시급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, 그리고 또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한 4배나 한 10배 정도 이렇게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. 지금 이건, 근데 노르웨이에 오면은 섬들이 굉장히 많고,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했는데, 관광버스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보면은 호수들이 굉장히 많고, 그 다음에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, 우리도 오늘 저 이제 호텔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호텔 가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달린다고 하는데, 이게 제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,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지금 그 여객선에 타고 있는데, 지금 제 화면 전환해가지고 이 여객선 이 부근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화면 전환한 모습인데,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저 앞쪽에 멀리 보이는 섬 있죠? 저쪽으로 갈 건데, 열대 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게, 그러니까 이게 북해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우리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높은 파도는 아니고 파도가 잔잔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, 여기 보면 연어 또 양식장도 있습니다. 연어 양식장이 지금 앞에 보면 노란 저 부초 있죠. 저기 이제 노란 양식장인데, 거기서 연어를 키워 가지고 이 또 국민들 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다는데, 우리 내일 점심에 저 연어를 또 썰어 먹는답니다. 내일 낮에는 연어 또 생 것도 무보고 또 뭐 삶은 것도 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,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노르웨이는 굉장히 이렇게 경치가 좋기도 하지만은 또 공기가 이렇게, 여기 뭐 공장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. 이게 노르웨이는 전부 다 자연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, 그리고 워낙 이제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가밀하게 뭐 공장이나 집도 이렇게 지을 필요도 없고, 여기 보면은 다 상가들인데, 그래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집들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씩 지어놓고 그랬는데, 뭐 노을을 즐기고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. 여기 국민들이 그냥 다 유유자적하게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되고, 특별히 뭐 다 뭐 돈에 쫓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인상도 좋고, 여기 사람들 이렇게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국민들이 얼마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. 그래서 저는 여기 노르웨이 굉장히 오면은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지는데,
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북유럽이 좀 단점이 뭐냐면 날씨가 춥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비나 눈이 온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우리나라보다 좀 못하다 싶은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민국도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 나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여기는 물 같은 거는 좀 물이나 전기 같은 거는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여유 있게 쓰고 있다는데 그다음에 그 풍차 있죠 풍차 풍차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피오로드 이쪽에서 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용해가지고 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력 발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답니다. 일단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배를 타고 30분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묵게 될 호텔 가가지고 하루 자고 내일은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길다는 성 피오로드 그 협곡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광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